이상어 올리 베베 띵 아기상어 요리놀이 오싹오싹 손님을 위한 달콤 케이크 어서오세요 아기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이커리를 오픈했어요 메뉴는 바로바로 달콤한 케이크 안녕 오늘은 이 할머니 상어가 아기 상어랑 같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란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나요? 어서 오세요. 네,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케이크로 준비했어요.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가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의 이 큰 입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어주세요. 네, 조롱아기 손님.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조롱아기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울트라 3단 딸기 케이크 주세요. 무슨 맛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달콤하고 새콤한 딸기맛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 드릴까요? 알록달록 조개 쿠키 올려 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조개 쿠키가 올라간 울트라 3단 딸기 케이크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할머니 상어 셰프님, 빨리 케이크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맛있는 케이크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초롱아기 손님은 3단 케이크를 주문했어. 3단 케이크를 만들려면 빵이 3개가 필요해.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할까? 맞았어! 빵 선택 완료! 다음은 빵에 바를 생크림을 만들어야 해. 짜잔! 생크림은 이 할머니 상어에게 맡겨요. 할머니 상어 셰프님의 생크림은 정말 세계 최고로 맛있어요.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우선 크림은 차가운 크림치즈,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기계로 한번 섞어줘. 마지막으로 우유처럼 생긴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휘핑해주면 완성이지. 우와! 몽글몽글한 크림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우와, 맛있는 토핑이 엄청 많아! 우선 할머니 상어가 만들어준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빵 사이사이에 크림이랑 딸기를 올려야 정말 맛있는 울트라 딸기 케이크가 된다고! 먼저 빵에 생크림을 꼼꼼히 발라주고 딸기를 올린 다음 또 생크림으로 딸기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면 1층 완성이야! 2층, 3층도 똑같이 올려보자!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2층 완성!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3층까지 모두 완성! 이제 케이크를 꾸며볼 차례! 생크림이 들어있는 짤주머니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생크림기를 만들어보자! 쭉쭉쭉! 그 다음 초롱아기 손님은 어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지? 맞아! 알록달록 조개 쿠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어! 조개 쿠키를 올리면 완성! 이제 손님께 드리러 가볼까요? 좋아요! 초롱아기 손님! 주문하신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3단 케이크 층층마다 가득한 몽글몽글 생크림과 새콤달콤 딸기향은 진정 행복한 맛이에요! 조개 쿠키 토핑까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야호! 케이크 요리 성공!
잘 먹었어요, 아기상어.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마워, 초롱아기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어서오세요.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미니 미니 컵케이크 주세요. 무슨 맛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달콤 당근 새콤 해초 맛으로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꽃게 해파리 젤리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꽃게 해파리 젤리가 올라간 미니미니 당근 컵케이크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펠리컨 장어 손님 케이크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는 미니 컵케이크를 주문했어. 컵케이크는 다른 케이크보다는 크기가 작고 주황색 당근이 콕콕 박혀있는 케이크야.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할까? 이건 동그라미 케이크 빵이야. 컵케이크도 동그랗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여야 해. 맞았어! 이 빵으로 펠리컨 장어 손님이 주문한 당근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 이제 당근 미니빵도 골랐으니 냠냠 레스토랑의 특별한 크림, 해초크림을 만들어보자. 호호호! 해초크림이라면 이 할머니 상어에게 맡겨주세요. 우와! 할머니 상어 셰프님의 해초크림도 기대할게요. 아까 만든 크림과 만드는 방법은 똑같단다. 생크림은 차가운 크림치즈,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기계로 한번 섞어줘.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휘핑해주기 전에 해초를 넣어주면 해초 생크림이 되지. 짜잔! 해초크림 완성! 새콤달콤 해초크림도 펠리컨 장어 손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들, 어서 컵케이크 마저 만들러 가볼까? 이제 해초크림을 컵케이크에 얹어보자. 해초크림을 듬뿍듬뿍. 그리고 꽃게 젤리와 해파리 젤리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어. 컵케이크 하나에는 꽃게 젤리를 올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해파리 젤리를 올리면 완성! 너무 맛있어 보여요. 미니미니 컵케이크 완성! 주문하신 꽃게 해파리 젤리 토핑 미니미니 컵케이크 나왔습니다. 암냠냠, 암냠냠냠. 두 개만 먹기에는 너무 아쉬운 맛인걸. 달콤한 당근과 새콤한 해초크림의 조합이라니. 역시 냠냠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다워. 야호! 컵케이크도 성공! 컵케이크 정말 잘 먹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꼭 또다시 먹으러 올게. 고마워, 펠리컨 장어야. 다음에도 맛있는 케이크 요리해줄게.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냠냠 베이커리까지 성공적이에요. 할머니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 케이크까지 맛있게 먹어주다니 정말 행복하다. 이제 뭐든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정한 아기 상어 셰프님인걸요. 친구들,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다음에도 맛있고 재밌게 요리해보자. 안녕! 안녕! 도둑 할아버지 상어. 도도도 도둑이야. 쉿! 이게 바로 그 비법 소스란 말이지. 이것만 있다면 우리 도둑 상어 가족의 최고 만날 레스토랑에도 손님이 많이 오게 될 거야.
내게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곤히 잠든 널 처음 만났던 그날 스르륵 피어나는 따뜻한 네 마음 항상 내 곁에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가. 아른아른 내게 맴도는 선물 같은 멜로디 항상 나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 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응,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넣고 넣고 모두 다 넣고 파란색 씩씩씩씩씩 신기 파란색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케이크 만들어요! 케이크 만들 시간, 달콤한 케이크. 케이크요? 좋아요! 함께 만들어요. 우와! 밀가루 준비, 밀가루 와르르 와르르르. 설탕 준비, 설탕 와르르 와르르르. 달걀 두 개랑 버터 섞어 만들어볼까요? 케이크 만들 시간, 달콤한 케이크. 케이크요? 좋아요. 함께 만들어요. 우와! 밀가루 준비, 밀가루 와르르 와르르르. 설탕 준비, 설탕 와르르 와르르르. 달걀 두 개랑 버터 섞어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표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체력 끝! 빨주노 초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후유,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피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으악!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는다. 꾹꾹 숨어라 숨바꼭질.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너무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 나. 가지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뚜루뚜루뚜루뚜 숨바꼭질. 나는 신기한 가자미
노랑 초록 알록달록 예! 나는 신기한 가자미 나란 숨바꼭질 해요 꼭꼭 숨어라 뚜루뚜루뚜 꼭꼭 숨어라 뚜루뚜루뚜 나는 하늘하늘 나뭇잎 해룡 해초처럼 흔들흔들 조심해 나는 하늘하늘 나뭇잎 해룡 나란 숨바꼭질 해요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어디에 놀러 온 걸까요? 어서 와라, 핑크퐁. 이곳은 바다동물 보호센터란다. 다치거나 길을 잃은 바다동물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곳이지. 잠깐만! 다들 조심해요! 아! 놀랐다면 미안해요, 다들. 너무 심심한데 우리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엄마랑 아빠랑 나랑 숨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오호, 귀염둥이 회색아기 상어로구나. 숨바꼭질? 정말 재밌겠구나, 핑크퐁 친구들. 회색아기 상어와 함께 숨바꼭질을 해보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엄마 상어랑 같이 회색 꼬리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 위에서 누가 움직였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뭐야? 누가 내 꼬리를 잡아당겼어? 미안해, 악어야. 너인 줄 몰랐어. 어? 저기 회색 꼬리 하나가 반짝거리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맞아요! 나야 나, 회색 엄마 상어!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회색 아빠 상어도 찾아볼래요? 좋아요. 친구들, 우리 이번엔 회색 아빠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랑 같이 회색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회색 아빠 상어? 낮잠을 자려고 상어다!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아빠 상어? 맞았어, 친구들. 나는 회색 아빠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회색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꼬리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꼬리가 회색 아기 상어일까요? 여기? 그래, 우리 한번 회색 아기 상어를 불러보자. 상어야, 혹시 여기 있니? 어허,
안녕 아가들, 나랑 같이 우리 범고래 동굴로 가자.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들도 아주 많단다. 싫어요. 모르는 어른은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얼른 따라오란 말이야. 큰일 났다. 우리 어른들을 부르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잘못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핑크퐁, 친구들, 어른들을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고약한 범고래 같으니라고! 앞으로도 절대 낯선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얘들아. 네, 앞으로도 조심할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회색 엄마 상어, 회색 아빠 상어, 회색 아기 상어, 회색 상어 가족을 모두 찾았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같이 숨바꼭질 하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아기 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